예, 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앞에 태우님께서 너무 재미있게 강연을 해주셔서 저도 밑에서 배꼽 잡고 웃고 있었는데요. 많이 활력을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커리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토크를 준비를 해서 후회 없는 삶이 나은 커리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 재미있는 부제로 깡촌 소녀에서 세상을 연결한 엔지니어로라고 제목을 붙여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워츠앱이라는 메시징 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혹시 워츠앱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많으세요? 사용도 하시나요? 아, 사용하는 분은 그렇게 많진 않군요. 예.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카톡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한국에서는 이렇게 카톡이 독점을 하고 있지만 2009년에 사실 아이폰이 한국에 처음 나오면서 워츠앱도 한국에서 반짝 인기가 있었는데요. 2010년에 바로 카카오톡이 출시되면서 아까 손들어 주신 분이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보면 이렇게 많은 앱들이 세계적으로 있는데요. 뭐각 지역별로 유명한 앱들도 있고요. 미국에서 쓰여지는 많은 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워츠앱을 조금 더 유명해지게 만들었던 건 아무래도 작년에 페이스북에서 워츠앱을 20조 원에 인수를 하면서 좀 화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20조 원, 실리콘밸리에서도 굉장히 큰 액수여서 많이 놀라들 하셨죠? 20조 원, 과연 얼마나 큰 액수일까 한번 볼게요. 예. 맨 오른쪽에 허블 우주 왼쪽인가요? 그쪽에서 보면 우주 망원경인데요. 이걸 한번 우주로 쏘아 올리는데 드는 비용이 1.5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밑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자메이카 섬을 통째로 다 사면 16조 원이라고 하고요. 여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타고는 이런 승객기죠. 에어버스. 이거를 몇 대를 사면 20조 원이 될까요? 10대? 너무 적어요. 세 자리 숫자입니다. 120대 더 커요. 좀더 쓰세요. 예, 200대 나왔는데요. 아주 비슷해요. 256대를 사면 20조 원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좀큰 액수의 인수가 되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오늘도 세계에 있는 모든 스마트폰을 다 연결해 주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월간 사용자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월간 사용자란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이상 앱을 이용하는 사용자를 말을 합니다. DMR 디지털 마케팅의 출처인데요. 카카오톡이 4,800만 정도 되고요. 라인이 2억 명, 텔레그램이 6,200명, 그리고 워츠앱이 9억이라고 합니다. 여기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70억, 아주 비슷해요. 예, 2015년에 73억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중에 스마트폰 사용자가 몇이나 될까요? 노인이나 어린아이, 그리고 아직까지 스마트폰이 배급이 되지 않은 나라들도 있겠죠? 20억, 아주 비슷해요. 여기 다 미리 찾아보시고 오신 거 아니시죠? 네, 23억이 스마트폰을 2015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3억 중에서 9억이 워츠앱을 사용하는 거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하루 메시지 전송량을 비교해 보면 카카오가 3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뭐 라인과 텔레그램이 10억 정도 되고요. 워츠앱이 30억,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SMS 문자는 20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 1월에 워츠앱이 SMS 문자를 뛰어넘었다. 이런 기사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물론 음성 통화나 지도, 위치 공유, 그리고 미디어 사진이나 비디오 같은 공유는 다 제공이 되고요. 이 중에 워츠앱이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8가지 플랫폼이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이폰 쓰는 분손 한번 들어볼까요? 많으시네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쓰는 분들? 안드로이드 역시 많네요. 한 반반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밖에 뭐 다른 폰 쓰는 분도 계시나요? 아무도 없으신 것 같네요. 예.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주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를 많이 쓰시죠? 근데, 아이고, 제가 깜빡했네요. 다른, 원래는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른
네,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외에 다른 플랫폼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블랙베리, 윈도우 폰, 네. 또 있나요? 신비한,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아직까지 이렇게 이쪽에 있는 노키아나 블랙베리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나 인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이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많은 대기업에서는 주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만 개발을 하기 때문에 워트스앱에 좀 많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일입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면요. translate.whatsapp.com이라는 크라우드소스 번역 사이트를 만든 일인데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 워트앱을 자기의 언어로 번역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좀 자세히 보면 영어로 개발자가 개발을 해놓죠? 그럼 여기 있는 문구들이 이렇게 툴로 들어와요. 그러면 뭐 A안과 B군이 각각 조금씩 다른 번역을 제시를 할수 있죠? 그랬을 때그 언어의 대표가 가장 우리 앱과 어울리는 잘 맞는 번역을 승인을 하게 되고요. 그 승인된 번역이 다시 앱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한국어 앱이 탄생을 합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넘어, 예. 이렇게 제시된 번역만 10억 건이 되고요. 승인된 번역이 30만 건이 됩니다. 워트앱은 초반부터 로컬제이션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글로벌한 앱이 전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활약하게 된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볼게요. 저는 미국의 한가운데 있는 노스 다코타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시골이라서 미국 사람들도 사실 별로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얼마나 시골이냐, 예를 들자면. 서울을 찾으면 이렇게 맛집이나 거리, 도시 이런 풍경이 나오죠. 근데 구글에서 노스 다코타를 검색을 하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허 벌판, 그리고 버팔로 소, 그리고 심지어 사진 찍을 게 없어서 지도만 나와요. 이런 곳에서 태어나서요. 이후에도 계속 시골에서 시골로 이사를 많이 다녔고요. 초등학교는 강릉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언니가 대학을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언니를 따라 처음으로 도시 상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비슷했어요. 그 당시에도 저기 맨 위에 샌프란시스코와 맨 아래 산호세를 연결하는 이 넓은 땅에 굉장히 많은 테크 회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당시에는 반도체나 데이터베이스 산업 같은 것이 많이 발달돼 있었고, 뭐 인텔이나 IBM, 오라클 같은 회사들이 많이 이렇게 크게 성장해 있었던 시기입니다. 네, 당시에 저는 14살이었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서는 일을 하지 못했고요. Surf City Squeeze라는 스무디 가게, 주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저의 언니와 함께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진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렸을 때는 사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실리콘밸리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컴퓨터 개발자가 최고로 대우를 받는 그런 장소였어요, 실리콘밸리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미래도 밝고 돈도 좀더잘벌수 있다는 전공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컴퓨터 공학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USC, 한국에서는 남가주 대학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뭐 컴퓨터를 특별히 공부를 한 적은 없었어요. 전에는 대학에 와서 처음 C라는 언어로 컴퓨터를 접하게 됐는데요. 학교에 와서 보니까 주변에는 이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저희 형부랑 9살, 3살짜리 두 조카인데요. 로봇 팔을 조립을 하고 심지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로 큰아이는 프로그래밍까지 직접 해서 뭐 팔도 들었다 내렸다 물건도 집었다 이런 거를 하고 놀아요. 예, 이거는 6살 때 사진인데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기공학 놀이 세트를 받아서 라디오가 직접
정말 작동이 되는 라디오를 만들어서 놀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대학교 전기공학 101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막 대상 포진도 걸리고요. 그거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서 입원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수업, 약 먹고 수업 다녔고요. 그리고 뭐 3년 동안 위염도 앓으면서 공부를 힘겹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끝날 때쯤 되니까 도저히 프로그래밍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전공을 살려서 IBM 컨설팅의 테크 컨설턴트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어떤 일이었냐면 뭐 클라이언트들에게 다른 개발자들과 함께 가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었는데요. 미국에서는 많이 뭐 일을 많이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첫 직장에서 60시간에서 80시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80시간 일을 하려면 한 뭐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 한 10시간 정도 일을 하면 되는데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숙제하고 시험 공부하던 거에 비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첫 직장에서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온 대기업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아직 20대인데 대기업에만 묶여있는 것이 좋은 것일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저를 찾아서 난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 찾아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데 미국에서는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서 별로 새로운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국으로 오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랑 가구랑 다 정리를 하고 여행 가방을 다 챙겨 들고 한국으로 오는데요.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기는 했지만 언어 수준은 한 초등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렇게 어른이랑 초등학생이랑 대화를 하려면 대화가 그렇게 잘 통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뭐 특별히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무작정 그냥 왔어요. 그래서 와서도 역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어떤 분이 과외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분 회사에 가서 과외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그 회사에 영어 수업이 생겨나는 바람에 기업체 출강의 커리어를 다시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중소기업에서 출강을 하고 삼성전자에서도 출강을 했었고요. 나중에 서울대학교에서도 출강을 해서 저희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 귀엽죠? 예. 이 정도 되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온 건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였잖아요. 편안하고 만족한 것보다는 좀 더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어릴 적 하고 싶었던 패션 디자인에 대한 미련이 자꾸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를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미국이 좀 편해서 펄슨스 패션 디자인 스쿨에 그냥 한번 원서를 내봤어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근데 막상 6개월 정도 지나서 장학금을 주겠다는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뉴욕 너무 가고 싶었죠. 근데 아까 실리콘밸리 물가도 말씀해 주셨지만 뉴욕도 실리콘밸리와 만만치 않게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장학금을 받더라도 1년치밖에 학비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안 가면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무작정 가방을 싸서 뉴욕으로 향합니다. 2년 동안 해야 하는 학이었는데 남들보다 두 배로 수업을 들으면서 1년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제 졸업 작품입니다. 이렇게 막상 졸업을 하고 나니까 되게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했다 이런 억울함이 다 사라지고요. 좀 더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면 확실하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저것 해보니까 역시 테크다 하고 실리콘밸리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인터넷 사이트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회사는 굉장히 많았고 자리도 많았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어플라이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세어봤더니 제가 100군데 회사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100군데 회사 이름을 적으면 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던 도중
정직원으로 아무래도 인터뷰를 보긴 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었어요. 사무실 보조 아르바이트인데 뭐 물이나 커피도 사오고 종이나 펜도 주문하고 이런 일이었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당시에 직원이 20명밖에 없는 그런 작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직접 인터뷰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인터뷰 중에 한국 얘기가 나와서 한국은 다 카톡 쓰는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가 워츠앱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많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의 인터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한 1, 2주 지나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회사로 당장 나와주세요 하고 갔더니 사장님이 그동안 한국 생각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원래 직원을 뽑고 있지 않았는데 아르바이트에서 업그레이드 되어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그러고 일을 하게 됐는데요. 작은 회사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일을 많이 했었고요. 어느 날 갑자기 개발자 한 분이 와서 진희 씨 컴퓨터 공부했으니까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졸업한 지 5, 6년이 지났잖아요.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언어랑 비슷해서 왜 5, 6년 동안 언어를 쓰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저는 사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기보다는 하기는커녕 컴퓨터 작동하는 것조차 좀 어려운 때였는데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안드로이드도 없었어요. 근데 해보겠냐고 하셔서 기회를 주셔서 그냥 아 네 할게요. 예 그렇게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정직원 개발자로 다시 계약을 하고 일을 하게 되고요. 그때 주식도 받게 되고 기적적으로 정말 페이스북 인수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한 지 한 4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제가 전에 일했던 대기업인 IBM과도 정말 많이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미국 안에서도 좀 전통적인 그런 대기업은 스타트업과는 많이 달랐어요. 예를 들자면 IBM에서는 처음 출근을 했을 때 3개월 동안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는데요. 워치앱은 출근하면 컴퓨터를 한 대 줘요. 그리고 30분 만에 일을 시작합니다. 예, 물론 일을 하기 어렵죠. 모르는 게 많죠. 그러면 구글을 찾아보고 알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예, 또 그것보다 또 굉장히 좀 좋았던 점도 있는데요. IBM에서는 뭐 팀장, 매니저 이렇게 해서 결재를 받을 일이 굉장히 많아서 뭐 한번 하려면 1, 2주, 뭐 길게는 한 달까지도 걸릴 때가 많았는데요. 워츠앱에서는 첫날에 제가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사장님께 갔어요. 사장님이 제 매니저니까. 사장님 저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요. 했더니 사장님이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아, 나 너무 미안한데 내일까지 해주면 안 될까? 이러시더라고요. 하루하루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슬라이드에도 있었는데 스타트업에서는 주인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자로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정말 디자인부터 테스팅까지 책임감을 갖고 내 이름을 건 최고의 결과물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보상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 환경이 좀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밥을 언제 먹나, 뭐 일을 어디서 하나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밥을 먹으면서도 심지어 잠을 자면서 꿈을 꿀 때도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안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오락실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요. 건강을 위해서 주스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하는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버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장님이 이렇게 크리스, 이거 누군지 아시죠, 다들? 사장님이 크리스마스 파티에도 와서 이렇게 직원들이랑 되게 캐주얼한 모습으로 어울리시고요. 또 아까 우버랑 비슷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Q&A 시간을 가져서 마이크를 놓고 누구든지 앞으로 나와서 사장님께 약간의 도전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설득을 시키면서 정말 훌륭한 설득력 있는 리더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저커버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사장님들도 인수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비슷한 Q&A 시간을 가지면서 직원들과 많이 소통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리콘밸리에는 기회가 참 많아요. 저같이 오랫동안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프로그래머로서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저 같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양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정말 삶에는 좀 힘든 일들도 있고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 선택의 순간이 오기도 하는데요. 너무 이렇게 겁내지 말고 좀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도전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계속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게 다 소중한 경험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행복한 개발자로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살아나가고 있고요. 예,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네요. 여러분은 모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